자, 디지조이드 봐야죠. 바로 들어가죠. 마치 껐다 킨 것 같지만 껐다 킨 거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껐어요. 자, 빠르게 보죠. 디지조이드라는 게 나왔고요. 앞서 봤던 잠재 능력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존에 나왔던 돌파라던가 주신의 축복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골드와 다이아를 소진하게 되는 이벤트인데, 자, 블랙 오그 레이몬을 보죠. 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뽑기에 들어가시면은 한 번씩 무료가 있고요. 나무 뽑기라는 게 아마 하루에 뽑을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겠죠. 공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공채, 방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이 녀석한테 약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한 상태고, 이게 일단 하위 티어 4개를 넣고요. 중급 자리에 6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고급 자리에 8개가 들어가네요. 중급만 놓고 봐도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1500에 체력 9500에 등급이 제일 높은 걸로만 한 것도 아닌데 아마 금색이 제일 세지 않을까 싶네요. 전설 등급이 일단은 금색이니까 이 계급? 승급? 승급에서 생각해 뭐 전설 등급 지금 레벨에서 전설까지 나왔고 이렇게 4단계가 넘어가면 뭐 신화라던가 뭐 그런 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안 나오진 않겠죠. 이제 우리 다 만렙에 이제 도달했으니까 저도 무과금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가 되고 이런 거를 가차로 뽑아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는 게 선택을 할 때가 온 거죠. 16급을 뽑기 위해서 다이아를 모으거나 충전을 할지 아니면은 바로 다이아를 여기다 소진을 시켜서 강화를 시킬진데 이건 뭐 자기 선택인 것 같고 전 16급 뽑는 게 그래도 낫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뭐 16급보다 더 좋은 게 나와서 그것들을 얻게 될 환경이 나온다던가 앞으로 뭐 더 진행이 돼서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던가 뭐 그런 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10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골드도 나오는군요. 처음 봤어요. 암흑코어라는 게 나오네요. 암흑코어가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성수코어도 있어. 데미지 퍼센트 증가가 있네요. 기존에 플러그인이네.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디자인도 비슷하네요. 옛날 이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옛날에서. 기존에 플러그인이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됐고 등급이 높은 거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한 반년 동안 해서 하나 구했나? 공격 일단 퍼센트를 올려주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았어요. 여기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수코어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 이름도 있어 보이죠. 생긴 것도 그렇고. 자, 추가를 해보죠. 일단은 아래 단계에서 추가되건 뒷단계에서 추가되건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개수 차이인 것 같고 추가하도록 하죠. 그래서 후열이지만 아마 전열로 갈 것 같아요. 가루르몬이 후열로 빠질 것 같고 이 녀석이 비교적 전열에서 먼저 죽게 되더라도 스킬만 적당히 써주면은 치명타, 그러니까 아래쪽 끝에 배치를 하면 후열 두 명한테 치명타 상승을 주니까 얘는 전열로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방체라던가 이런 거 얹어주면 좋겠죠. 방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방어 포션을 안 넣을 생각인데 이건 뭐야? 넣으면 어떻게 돼? 추가 데미지인가? 아, 추가가 된다고냐? 아, 이런 거네. 0.48이면 효율이 어떻게 되나? 이것까지 주고 다음 별자리로 이동을 하려면은 무조건 앞에 별자리가 채워져야지 다음이 되더라고요. 데미지를 보면 알겠지. 0.5죠? 데미지가 7만이지. 너가 제일 높냐? 아, 얘가 제일 높은 거 같네요. 7만이네요. 7만이니까 7,000, 700, 0.몇, 300인가 400 정도 올라가네. 350? 그냥 반올리면 400으로 치죠. 400으로 치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느냐. 보라색이 480. 보라색 이하네. 지금 수치로는 더 센 거를 갖고 있으면 이제 더 효율이 나오고 공채 일단은 강화하죠. 하고 이쪽에서 뭐 이제 내가 알기로 교체로 해서 빼는 거는 같은 코어로 분류가 되네. 같은 코어는 넣을 수가 없고 교체하게 되면은 빼는 데는 뭐 소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기존에 이벤트 같은 경우 전부 다 소비를 해야 들어갔었는데 딱히 뭐 소비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볼 수가 없고 여기서 볼 수 있네. 뺀다 봐야 되네요. 120. 전적으로 나쁘지 않게 올라가네요. 금색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고요. 600 올라가겠죠, 뭐 한. 그래도 기억합니다. 이 정도 배치를 하고, 아, 더 뽑아보자. 이게 난 크게 들어가는 건 20개가 한 번 뽑아서 10개가 아니라 그냥 20번씩 뽑을 수 있다. 주작 합금. 합금 조각. 아, 기존에 나왔던 이제 조각을 통해서 진화를 시켰었는데 이쪽으로 빠졌네요. 공채. 600까지 올라가네. 많이 올라가네. 주고. 근데 이제 더 레벨이 올라가고 더 세지기 시작하면은 퍼센트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당장 내가 얻은 게 초록색이기도 하고 금색으로 퍼센트면 아마 더 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봐도 퍼센트가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데미지가 일단 800이 올라가고 1500 엄청나게 올라가죠? 방어력부터 해서 방어력이 올라가는 게 좀 크네. 데미지 증가도 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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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증가를 안 넣었는데 여기다가 상관없다. 자 다른 녀석도 줘야지 그럼. 노파님 은 줄까? 자 이게 좋은 것 같아. 16구 뽑는 데는 일단은 그거는 변수가 너무 크니까 자 이게 정해진 만큼 얻을 수가 없어. 이게 면역이 있네. 방어 계통인 것 같죠? 어? 오파님은 무조건 전위에 있을 거니까 방어 계통 줘야겠죠? 면역 일단 주고요. 0.73 감소면은 일단은 데미지보다 효율이 좋아요. 방체 공방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될 것 같네요. 방체 데미지 추가요 이건? 자 다시 난 데미 추가는 안 주겠습니다. 데미 추가는 딜러진한테 주고 공방 오 공채 공채 되게 많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죠. 별자리 표는 뭐야? 볼까? 동방기수. 아, 여기 이제 맞춰진 거를 짜게 되면 합금조각을 준다. 합금조각을 근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합금조각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갈아서 없애는 거 아니야? 이걸 어디다 쓰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 합금으로 고급을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별자리 홈에 따라 배치를 하면 추가 능력을 얻게 되며 레벨에 따라 자금 해제된다. 순서라던가 그런 건 없나봐요. 일단은 조각을 해제하는 그 정도고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맞추기에 따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종류만 다 가능하게 있으면. 별자리의 배치 제일 낮은 등급 합금으로 결정된다. 합금 레벨을 올리는 데 사용된다. 합금 레벨을 올리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죠. 별자리표가 있네. 별자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아, 일단 됐고 이걸 골라면 어떻게 봐야 돼? 아 강화가 있네 이렇게. 아우 괜찮은데? 전설 등급 한번 강화해보자고요. 저렇게 쓰이는구나. 공채를 강화를 해보죠. 아 이렇게 레벨업이야? 일단은 금색을 하는 게 낫겠네 그럼. 이렇게 퍼센트 올려주는 것도 강화가 되는데 0.1% 이게 낫다. 이게 낫긴 한데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도 않네. 공채 일단 하나만 올려봐. 이런 식으로 합금을 해서 확실하게 이제 다이아라던가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올라갈 게 생겼네요. 기존에 솔직히 다이아 투자할 만한 데가 없었어요. 투자할 게 없었으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한정신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뽑기에서 사용되거나 돈 같은 경우도 새로운 걸 안 만들면은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아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스킬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안 쌓여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투자를 하면은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확실하게 투자한 만큼 거의 무한에 가깝겠죠. 이거 변수가 워낙 크니까. 이런 식으로 디지조이드가 생겼습니다.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겼어요. 이쯤에서 하는 말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이게 빠르게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아,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거 만들기 되게 힘들 텐데 뭐가 됐건. 근데 너무 육성할 거 많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단순하게 육성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디지몬 능력만 놓고 봐도 개별적으로 진급해야 되지, 승급해야 되지, 스킬 올려야 되지, 레벨업해야 되지, 전투용을 올려야 되지, 강화해야 되지, 각성해야 되지. 이것만 놓고 봐도 일단 7개인데 육성 계통에서 6개가 더 추가가 되고 앞으로 더 추가된단 말이죠. 이거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레벨에 따라서 하나씩 추가되기 때문에
평범하게 즐기면 하나씩 이해가 되긴 할 것 같은데 너무 좀 많지 않나 싶긴 해요.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단계에서도 내 레벨에 필요한 모험은 문제없이 다 돌거든요. 그렇죠? 다음 레벨 많이 남았고 75선에서 75대 얻는 거 다 돌게 되면 80레벨까지 돌 게 없는데 일반에서는 왕국라이더 같은 거 추가되긴 해도 기본 모험이 이제 약간 변형이 되던가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뭐 도는데 문제가 없어. 너무 이제 강해지는 게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려운 던전은 그다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가된다는 게 신기하네. 뭐 먹을 게 없는데 데블모님이 계셨어야 됐어. 얘로 할까? 레오본이 정인가? 그리고 왕의 전쟁? 사실 뭐 이제 할 거는 많아요. 이 게임이 한번 키고 뭘 해야겠다 싶으면 할 게 워낙 많긴 한데 복잡해지고 있어 점점. 오늘 만약에 내가 저 데블몬을 못 봤으면은 16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데블몬이 이제 정화에 나오면서 데블몬 조각 수급이 이제 쉬워지고 기존에 15급들이 정화에서 이제 들어갈 자리가 16급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언제 폐지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15급 조각 수급이 더 어려워지면서 16급 조각 수급이 더 쉬워지니까 이렇게 실현 상점이라던가 다른 포인트로 살 수 있는 조각들은 저기서 배정이 안 돼 있죠. 이쪽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배정되어 있구나. 아 뭐 어때 어찌됐건 16급이 일단 좀 더 조각을 모으기 쉬워졌는데 이게 좀 크게 봐요. 돌파가 너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몰라도 돌파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많이 강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돌파시킨 사람들은 더 많이 강해졌겠지. 이게 VIP 올라가면은 던전 도는 것도 이제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던전 뭐 얘처럼 두 개 돌고 세 개 돌고 이런 거 있으면 세 개 도는 게 있긴 한가? 아, 세 개 도는 거 없는 것 같고 있으면은 훨씬 더 쉽게 모으겠죠. 근데 뭐 그래도 강해지는 한계 있을 것 같긴 하다. 16 이제 강해지는 게 추가되면서 16급이 약간 좀 그래. 근데 이거 디조이드는 이제 다른 게 된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적으로 올라가면 일단은 강한 녀석들이 약간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한 녀석이 이제 강한 녀석만큼 강해지게 올라가는 돌파 이게 나오고 이제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건 이거는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좋은 게 나와도 나중에 16급이나 17급 생겨서 나와서 내가 얻게 돼도 여기는 좋은 조각을 빼가지고 그대로 이식시키면 되잖아요. 난 이거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고 오히려 던전이 더 쉬워지게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네요. 전투력도 막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너무 복잡하다. 사실 너무 복잡하긴 해. 네, 그쵸? 데미지 올려줄 애 없나요? 너 데미지가 어떻게 되지? 여기다 한 번에 배치하면 추천이 안 되네. 아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한 번에 배치를 하면은 한 번에 해제하고 한 번에 배치를 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가네. 추가점이 올라가네. 얘도 한 번에 해제하고 한 번에 배치 한 번에 배치 여기서 이렇게 추가로 아 여기까지만. 아, 320 많이 올려주네요. 괜찮은데? 동방 방어 공격 이거는 몇이야? 이것도 이제 방어 밸런스형이네. 자 얘네 줘보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없지. 상어방의 묘수 면역 어우 야 좋죠? 방어 공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자 북방의 벽수 야 있네 6개짜리가 이건 하위 등급들로 돼서 별로 좋진 않고 등급이 일단 높은 게 좋긴 하겠다. 이거는 얘네들을 강화 말고 완전히 이제 승급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그런 거 일단은 안 되는 것 같고 조각으로 나오고 가차를 통해서 고등급이 나오는 것 같죠? 이제 없어. 얘도 다시 해주자. 어딨냐? 좋네? 괜찮네 재밌네. 얘 왜 추천이 안 되냐? 별자리 수가 약간 제한이 있나? 아 내가 획득한 거면 되나? 아닐텐데?
뭐 일단은 뭐 됐고요. 전부 다 해제해버려. 더 뽑자. 중독성 있는데? 주작. 주작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성수코어 확인. 동방저수. 야, 더 가. 쭉쭉 가, 쭉쭉 가. 아, 다 간다. 나 가진 거 다 간다. 가자! 다 가, 다 가, 다 가, 다 뽑아, 다 뽑아. 뭐 특별한 거 안 나오냐? 자, 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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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초급에서 이제 4개짜리가, 어, 야, 이렇게 된다고? 면역에다 이제 서방지수, 방방방이네요. 이거 서방위수, 면역, 면역계통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면역계통을 해야지. 어, 너무 잘 나왔는데? 이거 하자, 일단. 공격이 뭐가 더 많아? 물론 비슷하네. 이거랑 이게 비슷하네. 이걸로 하자, 그냥. 하고, 어, 이제 초급에서도 900 가까이. 전체, 천체지구 추가. 어, 야, 등급 장난 아닌데? 6개, 위도 6개, 아래 6개죠. 보라색 하나, 추가 퍼센트. 공격을 보자. 공격, 공격, 공격 3개. 추가도 공격이죠. 4개. 이것도 4개인데? 아, 이걸로 하자. 어우, 야, 연속 공격 확률이라는 게 있네. 이게 뭐야? 아, 평타를 한번 얻히는 건가? 뭐 이런 게 돼? 모두 획득하자. 모두 획득. 어, 이거 재밌는데? 괜찮은데? 잘 만들었는데? 서방 저수, 면역, 방어, 어, 데미지로 하죠. 다시 위로 가. 얘네는 너희는 다 찼으니까 새로운 애를 채워줘야지. 면역, 면역 하위도 있다. 아, 일단 주고. 면역을 줄 필요가 없지. 데미지 방방방이야. 공격을 내가 다 써버렸어. 어, 많은데 나? 되게 많은데? 자, 얘도 됐고 됐고. 아, 너를 새로 해줘야겠구나. 4개짜리. 아, 그냥 대충 해, 귀찮아. 이렇게 다 된 거 아니야? 예예. 네 개. 어, 되게 많은데? 두 개. 드레이몬. 어, 다 배치되네 이거. 어, 다 됐죠? 거의 다 됐죠? 어이, 아, 얼마 세지나 볼까? 아까, 아, 아까 많이 채운 상태 420이었죠? 지금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엄청 오르진 않는다. 아, 근데 이 정도 올랐으면 되게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하루에 올라가는 양이 내가 알고 6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K에서 6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를 했을 경우 보통 6 정도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거 어려운 던전 있으면 이거 투자해가지고 올라가면 되겠어. 엄청 세지는 것 같진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이런 게 있네. 아, 새로운 게 생겼네. 골드를 하크 뽑기. 다이얼을 막 갖다 박아놨죠. 자, 볼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한 애를 해야겠지? 뭐가 제일 좋나?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 색깔로 보면? 방체야? 아, 됐고. 공방 600. 이거, 이게 전설인가 보다. 아닌가? 300에다가 4800이야? 이거는. 똑같네 그럼. 보라색은? 아, 보라색이 이제 아까 연두색이 두 배네. 1%면은 700이죠? 데미지만 놓고 보면 700. 방어력이 안 오르니까 그렇게. 어, 근데 이거 되게 좋긴 하다. 어, 나 보라색으로 할까? 저 이거 퍼센트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나중에 하죠. 나중에 금색 나오면 하고 다른 거 보자. 금색 없어 진짜? 저거 추가급 올라가는 게 되게 세게 잡혔나 본데. 이번에도 플러그인처럼 시즌2에서도 퍼센트로 올라가는 게 일단 효율이 좋네요. 지금 제 단계에서 좋으면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도 훨씬 효율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그쵸?
아 이것도 4점. 아 이렇게 두 배네. 일단 이것도 퍼센트가 제일 좋다. 아로 보고요. 괜찮네. 이번 거 재밌네. 약간 모으는 맛이 있네. 이번 게 제일 난 것 같아. 지금까지 추가된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네요. 확실하게 입지도 있고. 뭐 여기까지 보면 되는 것 같죠? 이런 거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저는 뭐 79레벨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79레벨에 나오는 컨텐츠 보고 다음 컨텐츠가 없으면은 일단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